목동 아파트 11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. 양천구는 목동 11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51.87점 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. D등급은 조건부 통과로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를 해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 앞서 목동 아파트 6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바 있고 9단지와 5단지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